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대전에 우리 그 찬미 작연 중에 까미라는 그 제가 내는 박이 암놈을 우리 회원님께 드리고 오늘 시간이 돼서 저를 그 경유차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지금 대전에 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늦은 나이로 대학교 편입한 류정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반려견을 그뭐 외국 품종도 있잖아요. 네네.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우선 이렇게 반려견을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동기가 있나요? 제가 살면서 대학생활 늦은 나이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좀 많이 외로웠어요. 외롭고 그 다음에 약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좀뭘 회복을 해야 되겠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가 생각한 게 이제 반려견이었습니다. 옆에 반려견이 있으면 힘이 되고 반려견 때문에 무슨 일을 또 해야 되겠다는 마음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반려견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많은 그 견종이 있잖아요. 품종이 뭐 외국 품종도 있고 이제 특별히 그 우리 진돗개를 키워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그 결정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진돗개는 우선 저는 이제 실내견을 원했었거든요. 근데 실내견은 좀 깔끔해야 된다는 그걸 원했는데 진돗개가 가장 깔끔하다는 걸 알았고요. 자기 관리 잘하고 그 주인을 잘 따르고 또저 같은 경우는 저 혼자만 좋아하는 그런 반려견을 원했었거든요. 그게 진돗개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충진의 대표로서 이제 개를 분양을 하면은 사실 이제 아파트나 실내에서 실내견으로는 제가 분양을 안 해요. 근데 이제 꼭 키우고 싶은 분들한테 제가 뭐 각오도 듣고 이제 절대 그 개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제가 확답을 받고 제가 암놈 백구 암놈이나 내눈박이 암놈을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우리 회원님이 거기에 이제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까미를 드렸는데 까미가 이제 실내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떤 뭐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 한번 소개 좀 해보세요. 우선 장점은 아침마다 저를 아침형 인간으로 만들어집니다. 아침을 핥아주고 애교 부리는데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까미하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밤이 되면 또 밤에 빨리 오게 되더라고요. 예, 까미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집안일을 중요시하게 생각되었고 또 누가 또 이게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지런하게 좀 그런 생활 패턴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점은 요즘에 좀 까미가 좀 말을 안 들을 텐데 그 시기가 좀 그런 예, 시기가 이제 개춘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기에 약간 좀 일이 오라고 하면 안 온다거나 그럴 때좀 마음의 상처를 받긴 받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지나면 잘올것 같습니다. 왜 이제 뭐 진돗개를 키우고 싶어 갖고 뭐 여러 뭐 협회나 이런 데를 나름대로 좀 알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뭐 유튜브도 보고 이제 충진회를 찾아오게 된뭐 동기나 이런 뭐 결심하게 된 어떤 그런 뭐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지 좀 묻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우선 김권수 대표님 그 얼굴을 보고요. 신뢰가 보였습니다. 이게 좀 자신감도 많이 보였고. 그런데 이제 소개된 강아지를 보니까 전부 다 걸음걸이가 통통통 튀는 그런 느낌도 있었고요. 또한 마리 한 마리 전부 다좀그 모색이 다른 그 협회 강아지보다는 더 약간 빛났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눈 색인데 이 안색이 다른 강아지보다는 훨씬 더 반짝반짝 빛이 났고 또 인상 자체가 전부 다 웃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님께 연락하게 됐습니다.
예, 뭐, 저는, 그, 제가 이제 충진의 대표로서 이제 중견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개가 잘생긴 개를 드린다기보다는, 이제 건강하고 성품 좋은 개를 드리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제 개를 분양 받으셔갖고, 뭐, 개가 기형이거나, 뭐 혈변이라든가, 무슨 장염이라든가, 어떤 병에 있는 개를 분양을 받거나 그러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예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건강한 신체에서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 이게 이제 건강해야지만이 반려생활을 하는데 같이 윙윙할 수가 네. 있어요. 까미가 아주 그냥 성품도 좋고 아주 이쁘게 큰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내가 생각할 때그 까미는 이렇게 목련이 참미인데 참미가 실내에서 충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성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회원분께 일단 개를 드리는데 결정을 했고요. 뭐 까미가 어떤 그런 뭐 이쁜 짓을 좀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아, 특히 아침에 까미가 거의 같이 자거든요. 같이 자면 제가 이불을 덮고 자고 있으면 까미가 옆에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으면서 혀로 이렇게 제 볼을 막 핥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무슨 컴퓨터 작업할 때또 까미가 발 아래로 있더라고요. 보면 또 거기서 앉으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찝찝하게 쳐다보는 모습이 있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그리고 가장 이제 요즘 들어 좀 발견한 게 있는데, 같이 산책하러 다니면 애들 같으면 그냥 휜 자기 뜻대로 갔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한 3m 가면 한번 뒤에 쳐다보고, 3m 가면 또 쳐다보고, 제가 오고 있다고 이제 그게 보이면 이제 다시 출발하고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를 많이 경호해주구나, 아, 그걸 또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그 진돗개는 순수 토종 진돗개는 3개월 단위로 개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24개월이 되면 성견이라고 하는데 까미도 분양 받고 아주 이제 귀엽고 깜찍하고 이런 모습에서 이제 벗어났어요. 그러면은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이제 치아 자체가 연고치가 이제 생기기 위해서 간질간질하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물어 뜯을 수도 있고 그런 거 예방을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그 외형적으로도 좀 이제 급속하게 이제 신체 성장을 해요. 그러면은 걔가 조금 이제 몸은 마른 듯 하면서 성장을 급속도로 하기 때문에 이제 급식 같은 것도 좀 잘 좋은 거를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제 어떤 그 이쁜 모습에서 좀 미운 모습으로 좀 나타날 그런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제 내 반려견이라 생각하고 꾸준하게 이제 어떤 케어를 하시다 보면은 제가 이제 외형적으로는 제가 아주 좋은 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품만 사랑 많이 주고 이렇게 잘 키우시다 보면은 아주 좋은 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분양하면서 그 애견인분들한테 이제 받는 돈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은 같은 그래도 조금 돈을 후원을 많이 받고, 네, 지금 이제 회원님 지금 학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1 가격에 개를 제가 이제 분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형편이 조금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경제 그 여건까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런 걸좀 배려해서 이렇게 개를 드렸으니까 좀 그런 거를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좋겠습니다. 앞으로 하여튼 그 건강하고 행복하게 같이 까미하고 애견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키우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그 우리 회원님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